예. 우리 아들은 아마 결혼을 포기한 것 같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아. 요즘엔 뭐 이렇게 만나도 결혼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버지가 먼저 갈 것 같다 내가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했어요. 오빠보다 오빠가 더 신조를 더 많이 아니 그 얘기도 맞아요. 글쎄 그거는 둘이서 한번 부딪혀봐야 알죠.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. 뭐 각자 생활이 다르니까. 근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앞설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예능을 이렇게 좀 접하다 보니까 그냥 귀동냥으로 좀 듣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앞으로는 뭐 계속 지금 뭐 도전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는 많이 저 스스로가 많이 아마 신조어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앞으로는 크나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스스로 예, 평가를 합니다. 에빼시 에빼치? 에빼시요 시 시 예 에빼시 에빼시 예 줄임말이거든요. 에 에 애들 데리고 빼 사백시요. 아 어쨌든 줄임말이니까요. 예 빼. 그냥 예 빼. 애들 데리고 네 사백시가 아니라니까. 아니, 들어보세요. 아니 그래도 빼. 애들 데리고 갑자기 옆에서 이미수 씨니까 또 혼란이 오네. 애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빼 빼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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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 애들 데리고 빼빼로 데이에 네 애들 데리고 빼빼로 데이에 오 시 옆에서 한수도 어떠시네. 아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애빼시는 잘 좀 생각이 안 나네요. 아 예. 사실 애빼시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네네. 애교 빼면 시체. 아 애교 예. 빼면 시체. 그래서 애교 그래요. 있는 네. 사람들한테 아우 넌 애빼시다. 예, 예. 예, 요즘 이 신조어 어디 모음집이 있어요? 따로? 예예 예. 그 사전이 생기고 있습니다. 예. 아 그래요? 예.